고령화 시대,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늙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봐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서유로 기자입니다. 목소리마저 늙어버린 고령의 음악인들이 공동 주거지에 모여 삽니다.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왕년의 테너와 소프라노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공연을 한다는 영화 쿼르텟입니다. 1967년 졸업으로 데뷔한 청년 더스틴 호프만이 76세 노인이 되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개봉해 10주 이상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생을 함께한 아내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가끔 부모를 찾아올 뿐 늙은 남편 혼자 아내를 돌보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70대 거장 미하일 하네케의 프랑스 영화 아무르. 작년 말 국내에서 소규모로 개봉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나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60대인 메릴 스트립과 토미 리 존스 주연의 미국 영화 호프 스프링즈. 노년 부부의 성과 사랑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실버 관객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또 젊은 관객들에게는 세대 간의 예보가 넓혔다고나 할까요?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년 영화 관객층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유로입니다.